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종목들 잘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오늘 급등락하는지 이슈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대원화성이 오늘 11% 넘게 상승 중인데요. 자, 오늘 새벽에 리비안이 급등을 하면서 역시 함께 수혜를 받고 또 올라가고 있네요. 카나리아바이보도 7%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30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상승세. 반면에 에어부산은 유상증자 신주상장을 앞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26%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개를 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대원화성을 한번. 대원화성 볼까요? 네, 좀 봐야 될 텐데. 우선 뭐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벽지 그리고 이제 합성 피혁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 어떤 이 벽지나 쪽에서의 그런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건설 경기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어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리비안의 그런 생산에 대한 부분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가 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의 합성 피해를 좀 납품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의 그런 연동되면서 주가가 오늘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합성 피해이기 때문에 이 어떤 2차 전지 뭐 소재주 그리고 어떤 부품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내장재나 이런 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원화성의 합성 피혁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나 뭐 내연기관 차도 마찬가지겠죠. 올라갈 때마다 이 매출이나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이 건설 경기 뭐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좀 대원화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이 건설 경기 외에 어떤 리오프닝 영향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의류, 뭐 신발 이런 쪽에서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의류주도 좋잖아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대원화성의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다시 한번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어떤 분기적으로 어떤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1분기 때는 12억 영업이 그리고 2분기 때는 9억을 나타내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재무적으로도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급등락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뭐 이 부분이 이 주가에 대한 상태가 저는 거래량과 함께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원화성 저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정가로 들어가는 것보다 네. 내일 아침에 어떤 시초가로 들어가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겠고요. 왜냐하면 오늘 어떤 상승분, 오늘 뭐 3,300원까지 갔지만 지금 그 상승폭을 다 반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차익 실현 위험도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도 판단해야 되니까 네. 내일 오전에 어떤 가격적인 전략으로 지금 현재 한 3,000원 정도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소량으로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점진적인 매수 관점 좋다.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8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 한 끼는 대원화성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21%대까지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지금 11%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서 짧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에와 관련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새끼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듣기입니다. 선익 시스템이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오다가 상승분을 좀 반납하기는 했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째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4%로 반등세,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장 초반에 역시 상승하다 하락 전환했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5거래일째 순매수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 3개를 또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차장님? SK하이닉스. 네, SK하이닉스가 다시 좀 올라옵니다. 예,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네.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선 뭐 이 반도체에 대한 뭐 삼성전자 1.5 나노 뭐 생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 이슈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어떤 이 반도체 업황에 어떤 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지금 이제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D램이나 또 그 낸드에 대한 수요 부분은 지금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 뭐 지금 전체적인 인플레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이 이제 올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봤을 때는 어떤 인플레 우려도 있고 이 수요 감소도 있겠지만 최근에 떨어졌던 이유가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하향 추정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실적 하향 추정인 가운데에서도 또 이제 생산량까지도 낮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뭐 소부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피해를 봤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 생산량을 줄인다는 부분은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급을 줄인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공급을 줄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 D램과 낸드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수준은 좀 좁힐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물론 이제 이 SK하이닉스의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거의 뭐 이런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의 주가에 이미 좀 많이 선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급 조정으로 이 균형이 확보된다고 한다면은 마진이나 이런 부분은 전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주가가 최근에 그 저가 매수 관점으로 뭐 들어오는 부분의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보한 그 뭐 재고나 어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D램이나 낸드 가격에 의한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상승 그러니까 그 전에 실적 추정치가 너무 낮게 나왔던 상태에서 네. 조금이라도 그로스가 높아진다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최근에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좀 잡아볼까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네.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PBR 1배 이하로 지금 형성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PBR 1배인 적 있었나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지금 현재 목표주가 만 원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저는 매수가 괜찮다. 그리고 목표주가는 1차적으로 이제 9만 7천 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SK하이닉스 뭐 돈 잘 버는데 지금 뭐 주가가 8만 원, 9만 원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2.3%대 상승세, LPG 액화석유가스도 역시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공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가 급등에 피해를 입으면서 5%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중에서는 또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우선 2차 전지. 네, 2차 전지. 네, 소재 쪽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소재 쪽으로요? 생각이 되는데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테슬라의 그런 또 피크아웃 우려나 여러 가지 인플레 경기 상황 때문에 주가가 잘 갔다가 좀 떨어지면서 그 전에 어떤 주도주 상반기 때의 어떤 주도주에 대한 부분이 물색해졌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종목들 슬림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포스코 케미칼을 이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제가 좀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양극재와 음극재의 동시에 성장 그리고 이거에 대한 투자 부분 또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속화를 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 어떤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그렇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생산이나 앞서서 말씀드린 리비아처럼 생산이나 그리고 판매나 이런 부분은 전 의심을 안 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미국 쪽에서의 지금 IRA 법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수혜가 누가 되냐의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그 가장 충족하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라 포스코 그룹이라는 부분을 어떤 든든한 지금 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를 공수 받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 다른 그 2차전지 소재들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 쪽에서의 생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내보다도 해외 쪽, 미국 쪽의 생산 부분을 더 염두에 두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을 더 착용하는 부분과 탈 중국화에 대한 어떤 가장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이 포스코 케미칼이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적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케미칼이 2주 전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약간 고평가 의견이 있었지만 그거는 약간 그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과 비교해서 밸류를 줬기 때문에 주가 많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뭐 음극재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2주 동안 주가 좀 조정받았을 때 오늘도 3.26% 조정받았을 때 매수 감정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3%대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저는 지금 가격도 괜찮아요. 괜찮다 판단되고 1차적으로 뭐 그 매수가는 15,000원, 그리고 15만 원과 14만 8천 원 사이 좀 괜찮다 판단되고요. 네.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 앞으로 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시장세계 세 가지 종목을 저희가 잘 추려봤는데요.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